나이 사람 우리 출연자 아니야? 좀 수상해. 나는 알았어, 벌써. 우리 한번 그도 여기 강화에 와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한번 돌아보지를 못했잖아. 나 별로 못 봤어. 여기 저 관광 투어 저 버스가 있대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그래서 한번 갔다 그래서 올까? 전에부터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한 바퀴 돕시다. 와, 신난다. 가서 바람도 쐬고. 와.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무궁화 꽃이야. 냄새 맡아요. 냄새 맡아 봐. 옥자마 향이 진짜 좋아. 그치? 아이고 강화 버스 투어네. 어서 오시게. 어서 오시게요. 약간 강화 버스 투어 좋다. 우와. 아, 어서 오시게요. 강화 버스 투어. 어. 내가 수미 씨 옆에 앉을게. 둘둘 앉으려니까. 그럼 남자들 뒤에 이렇게 하나 고개 앉고 여기 괜히하고 호하고 뒤에. 우리 이렇게 전북 단체 여행은 처음이야. 맞아요. 이렇게 다 같이 일곱 그러니까. 명이 가는 건 처음이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드라마 특성상 한 자리에 모이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일들이 워낙에 많아서 농사일이. 아, 선배님, 선배님 이거 좀 드셔요. 내가, 여기. 그럼 내가 물어봐. 튀김자다. 네, 준비해놓으셨대요. 네. 아이고, 이거 맛있는 네, 또 인절미야. 네, 이거 네, 하나 네. 들어봐. 야, 놀러 가는 걸 알았니? 아니요, 그건 모르고 떡을 이제. 따뜻하네, 난 좀. 네.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노래방 마이크라도 하나 준비해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튀김자도 하나씩 드시고.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원회계에서 분요회에서 놀러 갔었대요, 강화버스 타고. 제가 그때 당시에 노래를 아는 게 없었는데 저희 엄마 18번이 그때 그 사람이었어요. 심수봉 씨. 좋지. 심수봉 씨 노래. 네. 맞아요. 집에서 엄마가 노래 들었던 거를 계속 제가 듣고 있다가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제가 그 노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또 한번 들어보네. 오늘도 해줘 그러면. 자 박수. 같이. 1, 2, 3, 4.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울던 나야.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나 목소리 너무 오래, 너무 길게 하면 사람들 눈치챈단 말이야. 아이. 다리로. 잘 불러.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누가 밀짚 모자 쓰고 탔나 궁금하겠다. 출발. 출발 안 해요? 이제 슬슬 출발해야지. 네네. 자, 이제. 출발! 간 집 잘 봐라. 간 안녕! 갔다 올게! 눈물이 울먹울먹 해가지고 나 데려가라고. 아, 진짜요? 어, 어떻게 불쌍해. 시장 그 떠드는 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화도 관광해설사 이대구라고 합니다. 강화 투어버스에 탑승하신 여러분 영광적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 좌우로 보시면 이렇게 황금물결 출렁이는 강화도의 가을 풍경입니다. 연미정 우측 이 풍물시장 가는 길에 위치한 이 철조망 북한과 최단 거리 1.8km인 곳이지요. 1.8km밖에 안 돼요? 아, 저것만 걷는 북한이야? 어머. 어우, 저 산 넘어가 이북이라고 생각하네. 그쵸. 걸어서도 갈 수 있잖아요. 6.25 때 피난 왔다가 분단되어 고향에 갈 수 없게 된 실향민들이 고향의 연백시장을 그리워하며 북한과 가장 가까이 맞닿은 교동도의 터를 잡고 대룡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미 씨가 맡은 일용업리 역도 실향민이었던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아이고야, 땀난다. 요 강화도 시장 들어간 백반이 정말 맛있는데. 맛있겠다. 참 맛있어. 막. 아, 밴데이젓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밴드. 그거 엄청 깔려요. 새우젓도 좋고. 새우젓도 맛있어. 공원이 형, 난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다. 모르는 것 같아. 이거 들고 이제, 응?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러분 뵙습니다. 대학가 여주회를 81년부터 90년까지 진행한 가수보다는 여러분께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택님. 오랜만에 정말 반갑습니다. 네네네. 많이 말랐죠? 안녕하세요. 이택님입니다. 김희애입니다. 리허설 때는 이거 아니셨잖아요. 리허설이 무슨 상관이세요? 자, 해보세요. 시작. 길이야. 세상에. 김희애 씨가 잠버릇이 코를 곤대는 건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미스터 입술. 옛날 별명이 미스터 입술인 사람 있어요. 김수미 씨는 내가 오늘 놀랄 만한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그거 보면 깜짝 놀라 본인이 놀라실 거예요. 김수미 씨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김수미 씨 옛날에 지금은 아주 잠시 이제 한 10분 정도면 도착할 텐데 목적지에 거기 도착하기 전에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한두 개 해볼 거예요. 네. 저 김용건 선생님. 네네네. 저 아까 노래하신 분들이 누구 누구죠? 아까 노래하신 분 이계희 씨하고 저기 조하나 씨요. 네. 김 선생님은 노래 안 하세요? 저는 저 밴드가 있어야 돼요. 네, 7인조 이상은 돼야 되지. 네. 저는 9인조 이상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없네. 옛날에는 그 무슨 별명이 있었는데요. 저요? 예. 네. 무슨 별명이요? 들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뭐 없어졌나? 퀴즈를 하나 드려서 선물을 드릴 거 아니? 퀴즈 내신대요. 전원일기라고 먼저 외치는 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괴인은 과연 어떤 동물을 말하는 걸까요? 전원일기! 전원일기! 괴인은 과연 어떤 동물을 말하는 걸까요? 전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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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이분 목소리가 왜 이래? 아니 크게 얘기하는... 다시 전원일기! 전원일기라고 해야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원일기! 아니 왜 울어 사람이? 네, 말씀하세요. 괴이가 뭘까요? 괴이라는 동물. 고양이! 고양이. 띵똥땡. 정답. 아! 상품은 저 특별한 건 없고요. 이 강화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고급 양복점이 있어요. 그 고급 양복점에서 드리는 신사복 단추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추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고 이거 오는 거지. 말씀 안 해주시면 돌아가서 잘 갔어요. 왜? 왜? 아니, 가이드분? 가이드분? 너무 가이드 같으신데? 공주 시험 받는 거지? 공주 시험 받는 거지? 나도 먹자. 자, 이제 고인도로 곧 도착하면은 네. 내려서 다 같이 기념 촬영할 것입니다. 네. 제가 안내를 해드리죠. 자, 하차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기장님. 아, 예. 네. 아이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예, 아이고, 악수라도 한 번. 그냥. 아유, 예. 이제 가이드 선생님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예예예. 예, 예. 어디로 가요? 어? 가이드가 어디로 가요? 자기가 해놓고 가이드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자, 가이드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죠. 예.
장군님 알았네. 자, 고인돌, 저기 고인돌 가서 사진,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예, 예, 예. 네. 나 이. 아, 좋다. 나 이 사람 우리 출연자 아니야? 좀 수상해. 나는 알았어, 벌써. 그랬어? 어떻게 알았어? 아까 목소리는 목소리 듣고 알았어. 나는. 해설자님. 우리 여기서 사진 찍어요? 여기서 찍는 거예요. 어. 네. 자, 여기 우리 기념사진 한번 찍읍시다. 네. 어서 찍어, 이렇게 찍어요? 우리 뒤로 어떻게, 뺑, 아, 뺑, 여기요? 아니, 이렇게 서야 돼. 다이 선생님이 알려줬어. 네.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서야 돼. 이렇게. 고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들 일로 오세요. 네. 이 어? 이 저기 택리 이택님이 일로 와. 택리 이택님이 일로 와. 제가 이쪽으로 가쪽. 이택님이 이택님이야. 이택님. 봐봐. 택님이구나. 어머. 형 몰랐어? 어머. 나 여기 들려오는데 택님 알았어. 어머 어머 어머, 이게 웬일이야? 웬일이냐?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가이드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깜짝 놀랐네. 나도 여기 처음 왔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여기 오면서 뒷모습에서 이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모자가 이렇게 자꾸 뜨끗한데 내가 전혀 우리는 생각 못했어. 사진. 뭐 웬일이야. 이야, 탱님이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그래. 와, 아, 뭐, 진짜. 뭐 웬일이야. 탱님 만날 줄 꿈에도 몰랐어. 야, 어떻게 또. 알았어, 자꾸.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제 고인돌이 하나도 안 보여서 앉아서 찍으면 좋을 것 같다고요? 잠깐만 앉으실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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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걸쳐, 조금 낮춰. 아이고, 형 어떻게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있어. 여기 잘 보고 있지. 아유, 이게 몇 년 만이에요. 네네. 자, 찍읍시다. 네, 다 찍으셨답니다. 다 찍었어요. 사람 잘 봐야 돼. 근데 안에서 안내한 거는 다른 사람이 했지? 아니, 내가 한 거지. 누가 했어? 내가 계속 따르면서 한 거지. 그건 전혀 몰랐어. 읽으면서. 그렇죠. 읽었겠지. 네, 읽어야지. 뭐 강화도를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맞아. 네. 아니, 뭐 신기한 동물 쳐다보듯이 그래, 다들. 아니, 아까 단추 준다는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 아, 아, 그래. 아, 상품으로 신여부 단추. 어디서 많이 썼던 이제 그런 멘트야. 대학 축제에서 다 쓰던 거지. 뭐. 그래, 반갑다, 야. 정말. 아이고. 옛날에 젊음의 행진. 최고야. 야. 이태님이 따라갈 사람 없었지. 젊음의 행진. 그때 정말. 뭐 왕룡은 뭐. 영일레븐. 영일레븐. 송승환이 뭐. 아유. 화요일에 만나요. 화요일. 어, 아유. 그렇구나. 이제 가봐. 이제 됐어. 이제 아이고 바쁜데. 이제 됐어. 옷 보스 타고 해설만 안내만 했으면 돼서 조심히 가. 일로 넘어가라. 일로. 지금 뭐 해보자는 거야? 가만히 있는 사람 건데. 나는 그때 눈치챘어. 가이드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가이드가 어디로 가네? 아, 이상하다. 그때 눈치챘어. 아이고, 근데 오늘 이택님 씨 금방 들킨 거 아니야? 눈치가 백단이야. 아이고, 그리고 눈치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제작진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끝까지 속아줄게요. 오래 끌고 갈게. 알고도. 얼굴 보고도 확인하고도 모른 척밖에. 집이 닦아. 야, 이거 누구 시더라? 어디서 봤는데 그래. 이름이 뭐더라? 이러고. 그래야 좋아해. 근데 이상하게 난 옛날에도 전원일기를 거의 매주 화요일에 만나요 끝나고 바로 전원일기가 방송되잖아. 맞아, 맞아. 아~ 연결이 됐다고. 이, 맞아. 나는 7시부터 8시. 맞아, 맞아. 전원일기 8시부터. 그러니까 이 회장님네 식구들도 계속 보게 되더라고 내가. 그래. 아~ 김수미 선생님은 한 번 인연이 저거예요. 화요일에 만나요 특집을 강릉에서 하는데 네. 조용필 씨가 나왔어요. 네, 네, 네. 아우를 하는데 그 조용필 씨 보고 스태프들이 그랬어.
저기 조용필 씨가 좋아하는 배우나 탤런트나 가수나 누구 하나 게스트로 같이 초대를 해달라. 네. 근데 오셨어요, 김 선생님. 아, 네.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요? 그 식당 그 무대에 같이 찍은 게 있어요. 그 굉장히 무지하게 이뻐. 이게 얼마나 이쁜지. 야. 어머 이게 나 어머 그 거기, 저기. 생각나네. 요거 요 아니야. 가운데 아니야. 있네. 가운데. 빨간 옷 누구야? 이거 가져가도 돼? 네? 안 되지. 아니, 내가 사진 찍을게. 아 그러면은 반 찢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부분만 가져가. 아니 얼마나 이쁜지 하고 볼게. 아니 저기 저 해. 복귀로만.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이미자 선생님 10년째 모시고 있다고 제가. 아, 아까 사회. 네네, 사회. 그 일만 하시고. 예, 예. 아. 아니, 이미자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아, 그게 또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요. 다른 MC가 하고 있었어요. 제 위에 하참 선배가. 아. 하고 있다가 그 MC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누구를 찾자. 그랬는데 유일하게 보는 프로가 빼놓지 않고 보는 게 가요 무대라는 거예요. 아. 근데 가요 무대는 제가 비교적 여러 번 나가서 노래를 하고 하모니카도 불고 그러니까 그걸 유심히 보셨다가 야 이제 그럼 이태님을 한번 MC로 써보자 그렇게 그게 지금 10년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침에 딱 선생님 댁에 가서 내가 딱 얼굴 딱 보면 아 오늘 컨디션이 어떻구나 그렇겠네 건강할 수 있어 그 오늘 어떻게 하모니카 연주 한번 들려주시는 건가요? 와! 한번에 다 왔어. 혹시 가져오셨나? 아이고, 진작 얘기해야지, 그거를. 아유. 이따가. 아.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그러나? 아유, 기타도 가져왔는데. 사장님! 오픈합니다! 웰컴 아시안 마켓. 이거 없죠? 오픈합니다! 아마추어. 오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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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할게. 오픈합니다!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